이번 주 호남 지역 경선을 앞두고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등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사활을 건 민심 쟁탈전에 들어갔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남경필 두 주자도 광주에서 첫 TV 경선 토론을 가졌는데 자유한국당과의 연대를 놓고 충돌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이번 주 민주당 첫 경선인 호남 경선을 앞두고 경선 주자들이 잇따라 광주를 찾고 있습니다. 25일과 26일 치러지는 호남권 ARS 투표와 27일 치러지는 순회 투표의 개표 결과가 전체 경선 판도에 줄 영향이 막대하기 때문입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끌어안아야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풀수 있다며 확실한 정권교체 카드는 자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51%를 얻음으로써 집권하는 수준의 정치가 아니라 5천만 명의 국가의 이익과 생명과 미래를 향해서 정치와 정부가 힘을 모을 수 있는 정치, 그러한 대한민국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도 광주에 화력을 집중했습니다. 송정역 시장과 금남로에서 잇따라 시민들과 대화를 진행했는데 이 시장은 호남권 순회 경선이 있는 27일까지 매일같이 호남에 출퇴근한다는 계획입니다. 재벌과 기득권에 편향된 후보, 이런 후보들이 정권 교체를 해낸다 한들 정권 교체는 될지 몰라도 결코 세상은 교체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꿀, 진정한 세상을 바꿀 저 이재명을 우리 광주에서 호남에서의 압승을 자신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는 내일 광주 전남 지역 공약을 발표하는 것을 시작으로 역시 호남권 순회 경선 때까지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바른정당의 두 경선 주자인 남경필 경기지사와 유승민 의원도 광주에서 첫 TV 토론회를 갖고 각종 현안마다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특히 얼마 전까지 한 식구였던 자유한국당과의 연대 문제를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지금 최순실 옹호당이고 국정농단 세력이기 때문에 거기서 그 세력과는 연대 안 하겠다고 해서 나오신 거 아닙니까? 탈당을 왜 하셨죠, 그러면? 제가 경기도에서는 자유한국당하고 연정을 하시면서 지금 이 후보단이라면 안 된다. 그거는 또왜 그렇습니까? 국민의당도 이번 주 25일 광주 전남 제주에서 열리는 첫 경선이 예정돼 있어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후보의 호남 민심 잡기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